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도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헤르메스탁의 우리 김시은 연구원 보고 계신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넷게임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넷게임즈와 넥슨GT와 합병 소식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넥슨의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지분의 56%를 넥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넥슨의 게임 개발 부분에서 역량 부분에서 굉장히 최고로 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히트나 V4 게임을 흥행을 시켰고 최근에는 서브컬처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를 흥행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237개국에 출시를 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탑5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장르를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흥행 IP를 기반으로 그 수익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트레이딩 카드 시스템인 뭐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NFT 시장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건은 얼마나 잘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NFT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집형 게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가져볼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년에는 V4 오디세이라든지 매그넘 프로젝트나 히트2 같은 신작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작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넷게임즈 상한가 지금 안착한 종목인데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김병수 PB님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운송 업종에서 조금 주가 상승이 나와서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서 아시다시피 운송, 차량 운송을 맡은 업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단일 계약으로는 업계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짜리 해상 운송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16일에 공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해상 운송 사업에 진출한 이후로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발 중국 향 그 물량에 대해서 5년 동안 단독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비롯해서 미국 또는 한국에도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ESG 성과 종합평가인 DJS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존스에서 평가하는 지속가능 경영 지수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에 상위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에 이번에 들어왔다라는 인증패를 받게 되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